잉여맨 로블록 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친구들과 재미난 놀이를 할 건데요. 아, 놀이라기보다는 우리 녹화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미호랑 그리고 리아한테 오늘 선물을 주기로 했답니다. 유! 요호! 얘들아, 이번에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따라와. 알았어. 알았어. 잉여맨 오늘 입양아웃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선물 상자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나온대. 리아야! 야, 후! 야, 어디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 지금 여맨이가 선물 준 데서 빨리 뛰어가게! 와, 너 진짜 빠르다. 이야, 역시 우리 친구들 오늘 녹화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선물 사줄게. 난 제일 큰 거. 나도 제일 큰 거. 일단 뭐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까.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거에서는 선인장이 나온다. 그리고 드문 곳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 희귀한. 오, 야옹이 풍선 귀엽다. 야옹이 풍선. 어? 뭐야, 이거 선인장 총 아니야? 야, 이거 선인장 총 뽑아가지고 리아 엉덩이에 한 발 쏘면은 그거 정말 재밌겠는걸? 야호! 야호! 그리고 매우 드문 곳에서는 자동차도 나오네요. 자동차. 그리고? 뭐야? 아니. 전설 상품에는 웬 화분? 아, 펜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구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뭐야, 이게 왜 전설이지? 일단 뽑아보자. 미호가 고생이 많잖아. 미호한테는 초대형 선물 상자를 선물할게. 그래 고생했으니까 선물 상자 선물할게. 자, 그리고 우리 리아 고생이 정말 많잖아. 오예 오예. 나는 뭘까? 역시 리아한테는 역시 이거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 상자를 선물해줄 거야. 뭐지 요거? 하나도 안냐호. 도망갈래. 리아 받아야지. 내 선물이잖아. 좋은 게 나올지도 몰라. 자, 어쨌든 얘들아, 선물 상자 내가 준비했거든. 한번 풀어봐. 좋은 게 들어와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준비한 선물 내 마음이니까 그냥 너무 집에서 까버리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와, 미호는 와 정말 좋다는 매우 드문 자동차 나왔고, 유모차네 유모차. 그리고 리아는 선인장 나왔네. 선인장. 너 조심해, 이걸로 찔러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나도 나를 위한 선물 하나 사줘봐야겠구만. 나를 위한 선물 뾰로롱. 와우, 이뻐. 점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오 대나무 헬리콥터. 오케이, 리아한테도 이거 하나 선물해줘야겠다. 리아야, 아까 내가 차별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 어차피 그거 다시 줄 줄 알고 있었어. 뭐? 나는 좀 똑똑하거든. 역시 얼굴도 이쁜 만큼 마음도 너그럽구나.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야호. 집에가 왜 가져가는데? 집에 가서 깔 거니까. 야호.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무조건 레전더리 나오는 그런 장소를 아는데. 와, 진짜? 따라와. 아니,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 있어 여기야. 어? 여기서 물속에서 숨을 꾹 참고 선물 상자를 풀어봐. 그러면은 무조건 나온다. 간다. 레전드리 나온다. 과연? 아, 롤러스케이트 나왔다. 매우 드문 롤러스케이트 나왔습니다. 와,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음. 나 한번 뽑아봐야겠다. 나 엄청 뽑기 신이거든. 아, 진짜? 만약 네가 한 번에 나온다면 리아한테 내가 절할게. 진짜? 내가 나왔지롱. 리아한테 무릎 꿇을게 내가. 오케이, 선물은 나지롱. 네가 한 번에 레전드리 나오면 리아한테 무릎 꿇겠음. 아, 귀여운 고양이 나왔네. 그래도 그럼 나도 내 돈으로 한번 뽑아볼게. 나도 한번 뽑아볼까? 아, 이거 또 나왔어. 롤러스케이트. 어? 리아! 어? 야, 리아야! 리아, 그거 좋은 거야. 오. 나 그거 완전 좋은 거야. 구독!
내가 360도 돌면서 선물 상자 풀어볼게. 오케이. 나 하나 둘 셋. 360도. 아, 리아야. 오. 내 마음이야. 사랑해. 너도? 어? 너도? 나도. 미호야, 넌 없지? 나 없어. 역시 우리는 커플이 될 수 없어. 야. 4% 확률로 나온대. 어, 고양이다. 그래도 귀여운 거 나왔네. 나 완전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과연? 오! 어? 장미 콩콩이. 리아야, 장미는 가시가 있는 거 알아? 오. 그래서 장미를 꺾고 가지려고 하면은 다친대. 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다 너 다쳐. 요맨나. 어, 왜? 너 로맨틱적이야. 그래, 고마워. 니네 꼭 아.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이거 또 나왔어. 나 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 여기서 까지 말고 다른 어. 데서 열어. 그래, 어디가 좋을까? 병원 가자. 우리 병원을 병원에서 한번 풀어보자. A few moments later. 아, 저기 간호사 아저씨, 저는 똥손인가요? 황금손인가요? 생긴 걸 보아니 똥손이구나. 어, 어떻게 알았지? 계속 이거 꽝만 뽑았는데. 자, 이번엔 레전드리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 어? 어, 이거는 뭐지? 장난감? 폐산대 물려줄 수 있나 본데? 물어! 오! 우와! 귀엽잖아? 귀여워! 오! 귀엽냉? 그럼 딴 데 하나 풀어볼까? 자! 가자! 아야? 아! 아! 이거 네 개째. 그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리아 셀카봉 뽑았다. 명소디야. 이거 풍선이거든. 위성풍선이야. 나라라라라라. 자, 얘들아, 우리 집에 초대할게. 우리 집으로 와봐. 우리 집에 아저씨들이 자고 있거든. 어, 이거 어디서 만지본 집인데. 아, 여기서 한번 풀어보자. 앞. 아, 이거 뭐야, 로켓인가? 백지 아줌마 쫓아온다. 도망쳐. 빨리 선물을 뽑지 않으면 너네들 싹 다 먹어버린다. 그럼 10층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줌마. 그래, 오랜만이구나. 어, 선인장초. 어? 야, 이거 100층 아줌마 혼내줄 때 좋겠다. 봐봐, 어떻게 혼내주냐면 이 선인장초로 머리 위에 올라간 다음에 쏘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선인장처럼 따끔하죠? 아이고, 무서워라. 따끔할 거야. 뿅. 아, 또 장미네. 아, 되게 안 나온다. 이게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 이거 레전더리. 근데 이게 왜 레전더리지? 와, 근데 백지 백증 아줌마 폼에 안겨가지고 뽑으니까 잘 나오는데.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아줌마 같은 꽃이 나왔구나. 오랜만에 뽀뽀 한번 할까? 부담스러워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패드한테 한번 꽃 좀 심어볼까? 와우. 어, 얘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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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계속 자라. 자란다, 자란다. 어? 어? 계속 자라. 뭐야? 네, 네온 길이는 잘 안 보인다. 다른 걸로 해봐야지. A few minutes later. 아, 이거다. 이거 다 켰다. 이걸로 해볼게. 에이. 메가 거북이인데. 됐다. 모자 빼고. 어, 귀여워. 어,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어, 오. 이거 탈모인 사람들 놀리는 거 아니야? 오. 야, 이거 탈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겠는데요, 이 꽃을 보고.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봤고 레전더리 아이템도 뽑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